홈의 결정을 여기서 항시 매입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혼의 결정을 여기 항시 매입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어디 계실까? 이분인가? 아, 홍결 730만 점 매입하시네. 홍결 판다고 한번 올려볼까요? 생각보다 가격이 싼데? 요즘에 홍결 가격이 좀 내려갔나? 홍결 75개, 홍결 개당 760만 팝니다. 한번 올려볼게. 이렇게 올려도 사실 분이 있으려나? 80에 60개 판다고. 잠깐만 기다려봐. 일단 홍결 다 처분하고. 저거 팔리는 동안, 홍결 파는 동안 일단은 술병이 얼마나 하는지 시세를 한번 알아봅시다. 술병. 아, 따로 저작거래 올리신 분들은 없나? 이거 유기전에도 등록되죠? 시세를 한번 보고. 아, 홍결 홍결 홍결. 술병 80에 200개 판매합니다. 80 판매하시는 분들은 많네. 80에 무조건 살 수 있을 것 같고. 오케이. 술병 지금 80만, 다 80만 팔고 있네. 오케이. 아, 요즘 80이 정가야. 요즘에 진짜 알캐는 것보다 술병으로 하는 게 훨씬 낫겠다. 노가다 할 때. 아직 안 떴어요. 일단 홍결 술병. 아, 80만에 이렇게 파신 분들이 있구만. 일단은 술병 75만에 산다고 한번 올려봐야겠다. 다들 80만에 파니까 75만에 산다 그래도 파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최대한 여기서 많이 매입하는 게 일단 먼저야. 아, 그 아랫나라면 솔직히 직접 가는 게 낫다고? 80보다? 오늘 알게 되겠죠. 그걸 직접 까는 게 난지 아니면은 그걸 팔아야 되는지 오늘 확인하시기 바래요. 만약에 지금 홍결 올라가고, 지금 아직 4통이 안 올라갔는데 4통 올라간 뒤에 한 3분만 기다려보고 긴말이 안 오면 아까 730만 점 매입하시는 분께 홍결을 그냥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시 매입하시는데 트위치가 공부가 필요하구만. 트위치가 좀 복잡하지. 야, 왜 이렇게 안 올라와. 야, 주작쌤 사람 너무 많아. 아직도 안 올라갔어. 좀 뒤져볼까? 보자 보자 보자. 근데 대충 그러면 내가 술병을 몇 개를 매입할 수가 있지. 지금 제가 한 7억 정도 있거든요. 7억이면은 얼추 술병 1000개 가까이 사나? 얼추? 아추! 이제 남자 제기가 나올 것 같아. 아, 75에 파신다고. 오케이! 자, 75에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이게 안 팔려. 기다려봐. 아니, 4통이 안 올라간다니까? 와, 나 이거 4통 너무 안 올라가네. 주작 서버 진짜. 야, 4통 올린 지 한 3분 지나지 않았어? 어떤 분이 19억 정도에 4천 먹었다고? 와, 진짜 제발 나 이번에 서총만 먹으면 돼. 서총만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나 서총만 먹으면 돼. 서총만 서총만 서총만. 이쪽에는 없고. 아, 너무 안 올라간다. 아, 10회였나 내꺼? 상단연애? 테사바가 한 7시 20분? 그쯤 들어갔지. 출근 여수와 서총 그냥 뿌리는 템 아님. 난 안 나오더라. 러블리너 슬기야 멤버 앞에서 지금 러블리즈 모욕한 건. 아, 죄송합니다. 노래 안 부를게. 미안해요. 아, 요즘 무섭다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섭냐. 아, 잠깐만 잠깐만. 나 이거 못 팔았어 아직. 돈이 마련이 안 됐어. 이거 팔아야 돼요. 이거 팔아야 돼. 19억에 서총이면 그냥 축용부 사는 게 낫다고. 왜 이렇게 안 올라가? 이거 10회였나? 4통? 혼결. 아씨, 귀찮다. 그냥 팔자. 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안 올라가? 그냥 팔게요. 자, 잠깐만 인사하고. 혼결 75개 팝니다. 혼결 75개면 얼마죠? 혼결 75개면 730 곱하기, 어우 이분 왜 이렇게 계산이 빨라? 730 곱하기 75, 5억 4,750만. 오키. 감사합니다. 오키. 5장. 자, 이제 지전은 전부 다 마련을 했습니다. 저 이거 지전 좀 가서 보완 좀 해올게요, 여러분들. 전부 다 술병 전부 다 75만에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5만입니다. 75만 술병 개당 75만에 싹 매입할게요. 지전 좀 바꾸고. 지전 업무, 지전 환전. 자, 지전 환전. 오키. 이거 싹 찾고. 7억 조금 덜 되겠다. 한 6억 5천만원어치 매입할 수 있겠는데? 이러면 조갑이 한 30개는 깔라나? 여러분들 저 타이베이 앞에 있을게요. 타이베이. 자, 여러분 그 술병 파시는 분들 계시면 저한테 타이베이 와서 거래주시기 바랍니다. 타이베이 거래주세요. 술병 일단은 돈이 다 뽕발랄 때까지 무한 매입하겠습니다. 땡겨형님, 증장무기하고 광목무기 나오면 고깃불을 가격 올라갈까요? 무조건 올라가죠. 지금까지 봤을 때는. 땡겨님께 술병 팝니다. 도사이기님 저한테 거래주시고. 이게 거래가 씹힐 수가 있어서, 이게 양방이 같이 거래를 하면. 몇 개입니까 도사이기님? 몇 개를 들고 왔는고? 149개? 149 곱하기 75만. 1억 1175만. 1억 1175만 맞지? 됐어. 자, 여러분들 지금 5억 8천만 남았습니다. 5억 8천만 거래주세요. 서리님 오셨구만. 몇 개입니까? 땡겨님 이러다가 쪽박 차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남잔 한 방에. 이때 아니면 내가 서양총 저격총을 먹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 나 먹어야 돼 진짜. 서총총. 내가 그렇게 나 바래왔던 그 서총총 무조건 먹어야 돼. 5,100만 오키. 자, 여러분 5억 남았습니다. 자, 술병 지금 75만에 전부 다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술병 파실 분들 저한테 다들 파세요. 지금 80만에 파시는 분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75만에라도 빨리빨리 파셔야 돼. 몇 개죠? 신반자사님 몇 개? 100개. 100개면은 7,500만이지. 7,500만 오키. 아, 좋았어, 좋았어. 자, 그 다음에 4억 5천만 남았습니다. 4억 5천만. 그 다음, 몇 개입니까? 유성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고고. 아, 지금 무게가 다 됐군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무게. 무게가 다 됐네. 우리 지조님. 130개. 130 곱하기 75만 하면 9,750만. 9,750만 점. 아, 오지게 간다! 야무지게 먹어야지! 오지게 갑니다. 내 20 동안의 노가다의 결정체, 내 노가다의 산물. 전부 다 털어 넣었다. 내 흉수의 오늘 전부 다 갈아 넣었다. 술병 일단 462개 됐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3억 5천만 점 남았어요. 빨리빨리 오세요. 3억 5천만 점. 자, 여러분들 3억 5천만 점 빠르게. 6.7억은 30번 깔 수 있어. 그 중에 설마 서총총 하나도 안 나오겠어? 나는 큰 것도 안 바래 진짜. 나 서총총 하나면 돼 정말. 자, 여러분들 75만에 매입하고 있습니다. 75만 매입. 술병 75만. 혹시 파시는 분 혹시 없습니까? 75만. 일단은 사통에는 없고. 수영복 나온다고? 안 되겠다. 사통을 한번 올려봐야겠다.
카톡으로 올리고 술병 75만 매입합니다. 매크로 돌려가지고 저희 대전 앞에가 서있자고. 술병 개당 75만 매입합니다. 아, 왜 이렇게 코가 간지럽냐. 술병 개당 75만 매입하고 있습니다. 술병 한 300개 정도 더 살 수 있나 이거? 300개? 300개 못 살라나? 75만. 아, 500개 정도 더 사겠구나. 여기서 동안이 막았습니다. 딱 900개까지만 딱 사면 돼요. 오케이. 있는 돈 탈탈 털어 사지 뭐. 좀 기다려 봅시다. 우리 우리 시청자분들 질문 답변 좀 받다가 그 다음에 이제 술병 저 조개 깔아갈게요. 조갑이 땡현이 흥분한 거 처음 봐요. 아, 오늘 진짜 이거 먹어야 돼. 나 오늘도 안 나오면 진짜 멘붕 올 것 같아. 난 뭐 돈 되는 거 안 나오는데 서총총만 나오면 돼. 9억 질러도 안 나왔다고. 아, 또 그런 말 듣는 게 또 불안하네. 일단 사통이 올라갈 때까지 좀 기다려 봅시다. 아, 466개 더 살 수 있어. 딱 900개 채워갖고 가면 되겠다. 900개. 900개면 딱 30개죠. 땡겨님, 기린 신수 직접 키워서 하는 게 쌉니까? 아니면 석상 사는 게 쌉니까? 싼 거는 당연히 직접 키우는 게 더 싸긴 한데 돈 차이가 크질 않아서. 그리고 직접 키운다는 것 자체도 석상을 200렙 찍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냥 사시는 게 좋아. 오늘 갑니다. 오늘 갑니다. 서청이 좋은 점이 소환할 수 있다는 건데 그래봤자 패시브가 아니라 일일이 소환만 클릭해서 보스 눌러줘야 되는데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뭐랄까, 저는 내가 못 가진 것에 대한 막연한 그런 동경? 그런 게 있는 거지. 아, 한양이 술병 사기 좋아? 한양 쪽으로 가볼까? 어, 거래 좋아. 거래 왔다. 몇 개입니까? 다크레딧님. 384개! 어, 한 방에 384개? 큰 손님이시네? 75만. 어, 2억 8,800만 전. 2억 8,800만 전. 아이고. 2억 8,800만 전. 큰 손님이셔. 오케이. 버려진 술병. 자, 6,900만 남았거든. 나머지는 그냥 유기전에서 짜투리들 조금씩 사갖고 그냥 갈게요. 어쩔 수 없다. 여기에서 그냥 맞는 돈 딱 돈에 맞춰서 사는 것보다 나머지는 그냥 유기전에 사면 될 것 같아. 몇 개까지 할 수 있는 거야? 딱 900개 맞추자. 54개만 더 사면 되겠다. 54개. 술병 54개. 아, 뭐야, 나 이거, 아, 돈 맡겨놓고 왔어야 되는데. 진짜 나 이거 사면 그지다. 나 이거 사면 그지야. 간다. 어제 조가비로 좋은 거 먹었어요, 저. 지력 천장. 지력 천하장사. 아, 이번 달 날씨니까 파신다고요? 54개? 75만 기준으로? 54개 그러면 사겠습니다. 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나 54개까지 사면은 이제 저 돈 폭발이라서. 그러면 목련화 앞에서 뵐까요? 목련화 앞에서? 어차피 저 그쪽으로 가야 되니까 목련화 쪽으로 갈게요. 한양 문을 빕니다. 제발 제발 한큐에 갑시다. 우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뭐 나오는지 일단 체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조갑에서 뭐 나오는지. 잠깐만. 조갑이. 아, 6945님 또 팔로우 고맙습니다. 아, 뭐야, 나 조갑 네이버에다가 조갑이라고 검색하고 있네. 네이버에다 조갑이라고 쳤어. 지금. 네이버에다 조갑이라고 치고 검색하고 있었어. 잠깐만. 자, 무인도 이벤트. 뭐가 나오냐. 청룡요대, 청룡의 신발, 청룡 손목보대, 청룡투구, 청룡의에다가 악령면, 서양총, 저격총, 두이반지 요정도 눈에 띄는거 지금.
위에 있는 건 안 보여. 내 눈에는 저런 거 안 보이고. 오케이. 딱 여기서 돈 벨 만한 거 서양총, 저격총이나 두이반지나 청룡의랑 청룡투구 정도. 딱 저 정도 사이즈. 게이드 오케이. 좋았어. 자, 오늘의 날씨님. 이번 달 날씨님. 54개 사겠습니다. 이 54개. 54개 75만. 다 샀어, 이제 간다. 다 샀다, 다 샀다. 다 샀다. 다 왔다, 다 왔다. 저 900개, 술병 900개입니다. 자, 54 곱하기 75면? 4,050만. 저는 정말 이제 거지가 되었습니다. 돈이 하나도 없어요. 돈 한 개도 없어요. 2,900만 남았어. 고맙습니다. 자, 목련한테 이제 교환을 하고 가봅시다. 아, 떨립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떨립니다. 30개 더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30개 더 나오나? 75 곱하기 30 하면 얼마야? 75 곱하기 30. 어! 30개 더 될 수 있다. 이번 년 날씨는 가셨어요? 오늘, 이번 달 날씨는 가셨습니까? 저 가능하면 30개 더 사겠습니다. 영혼까지 털어서 간다. 진짜. 영혼까지 털어서 갑니다. 30개만 더 살게, 30개만. 가셨어. 벌써 가셨으면 어쩔 수 없고. 한 개에서 정말 서총총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가셨어요? 제가 30개 발가. 아, 화랑님 고맙습니다. 화랑님 그럼 30개만 더 구입할게요. 아, 잠깐만. 이번 년 날씨님 7개 남았대. 그럼 화랑님한테 제가 23개만 구입을 하면 되겠네. 이번 년 날씨님 제가 딱 7개 더 살게. 그러면 7 곱하기 75 하면 525. 525. 화랑님한테 딱 23개만 더 사면 되겠다. 525만. 사장님, 제가 여기 앞에 서 있을게요. 그냥 23개, 일단 23개면 얼마야? 23 곱하기 75. 1725만. 1725만. 끝났다. 끝났어. 오늘 내 인생은 여기 달렸어. 내 모든 것을 건다. 내 전 재산과 내 돈 전 재산과 내 손모가지를 건다. 여기다가 갑니다. 23개. 아, 뭐야, 223개는 이거네. 아니, 23개만. 전쟁이다. 두이어대 살 사람 없나? 여러분들 혹시 두이어대 2억에 사실 분 혹시 있습니까? 두이어대 2억에 사실 분 혹시 계신가요? 1750만. 일단 다 샀습니다. 영혼과 팬티까지 다 벗었다. 내 캐릭터, 본 캐릭터 지금 전재산 얼마죠? 500만 남았나요? 600만 남았습니다. 전재산 600만. 여러분 지금 전재산 600만 남은 거 보이시죠? 전재산 600만 남았어. 깨끗하게 클린하게 인벤창 싹 비워놓고 한 방에 가겠습니다. 클린하게 인벤창 싹 비워놓고 한 방에 가자, 한 방에. 쌍 놔두고 인벤창이 조금 빈 애들을 여기 두 번째 칸에 놔두고 슈크라 3번. 자, 갑니다, 여러분들. 2주일에 노가다의 결정체 부탁드립니다, 엘케이님들. 제발. 자, 잠깐만. 우리 이것만 딱 띄워놓고 가자. 한번만 기다려봐. 잠깐만. 이건 띄워놓고 가야 된다. 진짜 인간적으로. 서양 총수의 저격총을 기원합니다.
허청총을 기대합니다. 기원합니다. 자, 3, 2, 1, 테마시아! 제발! 내 수명이 타고 있다! 지금 내 수명이 타고 있어요! 수명이 탄다! 안 돼! 수명이 타들어간다! 내 수명이 타들어간다! 안 돼! 내 수명이 타들어간다! 야! 내 수명이 타들어간다! 제발! 제발! 안 돼! 내 수명이 타들어간다! 해갑 주지마 씨. 해갑 주지마. 나 태갑 이상만 쓴단 말이야. 내가 해갑 주지마. 쓸모없는 거 주지마. 아 제발 한번만. 아 사약축사 한번만요. 한번만. 아 죽지뻔 하지마. 사약축사 한번만. 아 제발 사약축사 한번만. 한번만. 아 제발 부탁아. 사약축사 한번만요. 한번만 줘요. 사약축사 제발. 내게 남았어. 세 개. 제발 두 개. 제발 저 진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짜 저 모든 걸 다 털었습니다. 엄마 형님 아버지 제발 하느님 부처님 신이시 알라 신이세요. 제발 하지 마세요. 마지막. 来吧。 20여 명의 학생들이 컴퓨터 게임에 몰입해 있는 또 다른 PC방. 곳곳에 관찰 카메라를 설치한 뒤 게임이 한창 진행 중인 컴퓨터의 전원을 순간적으로 모두 꺼봤습니다. 64개로 전개를 알 수 있지. 모든 것을 폭파시켜 버리죠. 모든 것을 폭파시켜 버리죠. 이게 바로 저의 강함이죠. 발사고로 당신을 도와드리죠. 이게 바로 저의 강함이죠. 발사고로 당신을 도와드리죠. 모든 것을 폭파시켜 버리죠. 발사고로 당신을 도와드리죠. 모든 것을 폭파시켜 버리죠. 발사고로 당신을 도와드리죠. 발사고로 당신을 도와드리죠. 이게 바로 저의 강함이죠. 모든 것을 폭파시켜 이게 바로 저의 강함이죠. 발사고로 당신을 도와드리죠. 이게 바로 저의 강함이죠. 아여보게 정신 차려 이 친구야.
big kiss for you.